네,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중국에서 내년 1분기까지 요소의 수출을 제한할 거라는 보도가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 요소의 90%를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잘 알려져 있는데 2년 전을 또 돌이켜보면 그때도 수입 대란이 일어나면서 주유소마다 요소수 대란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요소는 이렇게 요소수에도 들어가지만 비료의 원료가 되기도 해서 우리 시장에서 비료 관련주가 며칠간 급등이 나왔었죠. 이 품귀 현상, 요소 품귀 현상이 생기면 비료 가격이 오르고 여기에 더해서 농산물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연상까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슈는 나왔고요. 이제는 내울 매매 기법이 포착됐는지 확인해 볼 차례네요. 오늘 머니 키워드림 도움 말씀 이정혁 전문가가 해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연출.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요. 방송국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조연출 분께서 생일이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불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다른 쪽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은 굉장히 좀 흐리고, 오후에 또 작지만 비 소식이 좀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흐린데요. 우리 오늘 오전에 또 마찬가지였죠. 노란톡방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우리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12월 4일에 공략을 했던 링크 제니시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무려 2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이 병행이 되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같이 올려드렸던 내용들인데 해외 증시하고 국내 증시 사항들 출근하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혼조세를 좀 보여주었던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고 있던 가장 압력을 계속 주고 있었죠. 뭐예요? 노동시장의 구인난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종료를 할 것이냐, 요 선언을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10월 구인 건수는 어때요? 그렇죠. 예상치를 어떻게 했다?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금융주라든가 에너지에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좀 보인 반면에 다른 빅테크들, 메타를 제외한 빅테크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연착륙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상승으로의 어떤 부담감과 그리고 기술주들 매도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의 매도가 강한 흐름이 좀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추세의 전환이 될 것인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것인지는 매물 소화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기간의 수급과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가 어제 다른 영상 찍어가지고 또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요,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게 뭐였어요? 국채금리였어요, 국채금리. 과연 이 국채금리가 도대체 어떠한, 어떻길래 왜 자꾸 매번 2년물이니 10년물이니 국채금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라고 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잠시 후에 원포인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포인트 바로
요소수예요. 요소수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요소수 자동차에 넣는 거, 그 경유차에 넣는 거, 자동차만 이렇게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비료 쪽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요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비중들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이렇게 계속 수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또 갑자기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이고 가갖고 또 굽신굽신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소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TKG 휴캠스와 KG 케미칼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KG 휴캠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어때요? 고점 체크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저점을 체크를 하시고 맞죠?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점이 여기고 저점이 여기면 지금 현재의 주가가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공부한 대로 추세 라인을 그어 봐야 되겠죠? 추세 라인을 그어 보시면서 현재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를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 차트는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확대를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 우리가 매집 기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라, 유통수 체크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이 거래량들을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라고 하면 해먹고 나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 봐라 라고 하고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저점 관리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보시면 저점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놨죠. 왜 이 자리만 오면은 이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올리는데 급급했겠냐? 누가? 그렇죠. 바로 세력들이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다. 이 세력은 누구예요? 영화 뭐 작전 이런 데에서 보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기관도 세력이고요, 여러분. 외인도 세력이에요. 맞죠? 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단으로 올린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점짜리 쌍바닥이에요? 그렇죠. 40점짜리 쌍바닥이에요. 우리 쌍바닥에 대해서 공부했죠. 몇 점짜리가 70점짜리고 몇 점짜리가 90점짜리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차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지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벌써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었는데 몇 점짜리? 40점짜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의 차트예요. 오늘 오전의 차트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바로 캡처를 했던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죠? 밑에서 뭐예요? 5일선 막내죠, 막내. 5일선 막내가 밑에서 혼자서 한번 용 써보겠다라고 해갖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부한 대로 대기 매수 어디다 걸면 될까요? 맞아요. 5일선 상단 3호가, 하단 3호가 분할로 지뢰 설치 따다다다다다 해놓으시면 되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매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주봉까지도 가지고 와봤어요. 주봉도 여러분 보세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올렸는데 이 몸통을 잡아먹는 장대 음봉으로 얘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거래량 보세요. 어때요?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죠. 다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단과 하단에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늘 공략할 섹터 내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TKG 휴캠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KG 케미칼. 대장주라고 봐도 될 만한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얘가요. 가장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려운 흐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아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요런 그렇죠. 갭으로 띄워놓고 갭으로 띄워놓고 누르는 거예요. 갭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명확하게 교과서처럼 정해져 있는 루트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놓고 아 나는 이렇게 대응할 거야. 나는 저렇게 대응할 거야. 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준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겁나 갖고 이거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뭐 마실래요? 아, 좋아. 도아님은 뭐 개다.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기만의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단에 있는 요 구간만 우리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너희들, 오케이. 모아서 해 먹었다라고 칠게. 그러면 여기선 다 해 먹었죠. 새롭게 들어온 이 물량은 과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계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요. 저점을 관리하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갭으로 띄워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있죠. 뭐예요? 수익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요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한테는 수익을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유, 나가세요. 박 사장님, 나가세요. 아유, 김 사장님, 나가세요. 제가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물량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싸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차익실은 매물을 던지겠죠.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차트예요. 자, 여러분 상승 패턴이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더 가겠지. 아이고 오늘 상한가 가겠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는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요.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 내가 아까 왠지 팔고 싶었어. 어우 안 팔아갖고 아까워 죽겠네. 아까 그냥 내가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아까워. 이러시지 않으세요? 그 심리를 건드리는 게 바로 요 캔들이에요.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량을 던지셔야 되는데 뭐 안 던지고 욕심이 나니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력들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자칫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저께 안 던지셨어요? 김 사장님? 아이고 박 사장님 어저께 안 던지셨어요? 후회하실 텐데 누르죠. 심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구간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5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 큰형들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요 구간이에요, 여러분. 요 구간 내에서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주봉이에요, 주봉. 어머나. 주봉상에서 지금 몇 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저점 관리를 했어요. 무려 6주간이나 저점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고 있다. 아시겠죠? 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 경남제약이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우리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노란 우리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요. 오늘 오전에만 그죠? 벌써 몇 번에 몇 종목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신나는 축제의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을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왜 그 종목을 들어갔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 종목을 기술적 분석과 그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펀더멘탈이 살아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이 많이 챙겨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특방으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는 우리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관심 많으신 관련주들이죠. 요소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공략하기에 더 좋은 종목은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코너에서 공개가 되고요. 오늘도 두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핫테마로 살펴보고 또 공략주로 이어받은 저출산 관련주도 하루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출산 관련주 보고 꿈비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이렇게 두 종목이 소개로 나갔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4%, 5%대 두 종목 다 수익을 내고 있네요. 자, 오늘도 관련한 오늘 핫테마 살펴본 요소 비료 관련주 잠시 후에 꼭 소개받아 보시고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세세한 이야기 그리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메시지 두 개 중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두 가지 방법 어떤 걸 사용하셔도 참여코드 는 7788로 동일하다는 점. 저희 머니 키워드림 시작한 이래로 이 비밀번호는 바뀐 적이 없었죠. 참여코드 7788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는 화면 아래쪽에 오른쪽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나타나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번호로 내용은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이름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메시지 하나 보내드릴 텐데 거기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7788 역시 마찬가지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TKG 휴캠스 그리고 우리 KG 케미칼까지 살펴봤고요. 공략 가능한 지점이 나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는 또 강의로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정혁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자, 우리가 장을 마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생방송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따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수익 인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생방송에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종목들, 개별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포인트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퇴근하시고 나서 집에 가셔갖고 주무시기 전에 편안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러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계시니까 꼭 오셔서 무료 강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장중에도 생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종목 조금 수상하네요. 요거 지금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바로 급등하는 종목들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 본업에 집중하시고 혹여라도 오늘 시간이 되네 오늘 생방송 하네 그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충분하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 여러분들 꼭 하셔야지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박처럼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꼭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3개월만 공부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소수 정예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3개월을 공부했다라고 해서 내가 최강자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보다 손실을 분명하게 줄일 수가 있고요. 수익은 지금보다 길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요, 지금 우리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성향, 장기적인 성향이 있으실 텐데 공부를 해놓으시면요.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원포인트 강의를 계속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12월 달 들어서만 지금 현재 몇 프로 수익 냈습니까? 그죠? 어제 경남제약, 다날,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3개월만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혼자서 종목 뽑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 알려드리고 있고 검색 식서부터 해가지고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4층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죠. 우리 이데일리 쪽에서 저한테 어떤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돈을 보냈대요. 저 그런 적 없다고. 4층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나가는 우리 그 노란톡방 그 방 외에는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대화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혹여라도 뭐 차트 매니저 이정혁 상담 채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4층이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 들어가셔가지고 상담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 절대로 여러분들께 1대1로 자문을 하거나 종목 상담해드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를 먼저 딱 배워놓고 기초 체력을 다진 다음에 필살기를 공부하는 거라 그랬죠. 그 중에 뭐예요? 맞아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그죠? 오늘 링크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 급등이 나왔죠. 며칠 날 들어갔어요? 12월 4일 날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갈게요? 거래량 보고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냐 그러면 영하나 영하나 창, 키움증권 기준에서 영하나 영하나 창을 여시면 가운데에 주식수가 보여요. 이 주식수를 마우스로 딸까 클릭을 하면 얘가 유통수로 바뀌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뭐예요? 그렇죠. 주식 수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에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정말 먹음직한 이렇게 뭐 수박이 한 5통이 있어. 근데 그 주인이 아유 나는 말이야 한 10통 더 있어. 안 믿으실 거잖아요.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만큼만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식수에서도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 주식수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이 유통수를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차트만 딱 켜더라도 이 차트 틀에 다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종목을 선정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요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유통 주식수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검정색 요 오른쪽 화살표를 딱 눌러주면요.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 주식수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유통 주식수도 체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차트만 보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계산을 해서 들어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벌써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유통수 보고 현재 터진 거래량 체크하고 이평선 확인하고 거래량 체크하고 추세선 확인하고 매직 기간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추매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차트에다 설정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타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타를 들어가거나 우리가 대기 매수를 걸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냐 그러면 이 거래량의 색상을요. 저는 요 캔들하고 똑같은 색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차트는요. 어제 전일에 대비해서 거래가 많이 터지면 빨간색. 어제에 대비해서 거래가 적게 터지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캔들하고 똑같은 색상으로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오늘 많이 팔았네. 오늘 많이 샀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려면 요 막대 있죠? 거래량 막대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 지표 설정이 나와요. 여기에서 다른 거 건드리실 필요 없다.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로 놓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된다? 요 차트가 그렇죠. 거래량이 색상이 캔들과 동일한 색상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꼭 설정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추매를 통해 가지고 종목을 딱 선정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매수해야 되겠죠. 그죠?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요즘에 최근에 분할 매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포인트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예전에 아마 이렇게 매수하셨을 거예요. 어, A 종목 관심 종목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딱 열어본 거죠. 딱 봤더니 어때요? 호가가 막 위에 막 올라가고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이거 가나 봐 가나 봐. 어머, 이거 차트 매니저가 이거 관심 종목이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장가. 시장가. 그리고 나서 5분도 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매수를 하자마자 손실권으로 들어서면요, 막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뢰 설치를 해요, 우리는. 그죠? 지뢰 설치하세요. 자, 여러분, A 종목 째려보세요. 지뢰 설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그 호가 근처에다가 지뢰 설치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매수를 한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갖고 10개를 딱 걸어 놓던지. 아시겠죠? 아니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걸어 놓던지 해서 지뢰 설치를 하게 되면 주가가 내려오면서 체결이 되고 나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바로 수익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밑에다가 지금 매수 걸어놓은 거는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요 동그라미가 체결이 된 거죠. 체결이 됐어요. 여기에서 체결된 물량 바로 매도 설정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자동매도 배운 것처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뢰 설치, 분할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종목도 뽑았고 지뢰 설치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업 다 있으시죠? 사무실에서 몰래 이거 주식창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화장실 가서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한 분하고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직장인이시래요. 근데 아마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뭐 국회의원들 이거 회의장에서 이거 보고 있다가는 막 난리 났는데 안 돼요, 여러분. 업무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 자동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창을 딱 여시면 자동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잔고를 딱 클릭을 하세요. 여러분들 잔고가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일반 설정에 들어가서 스탑로스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익 실현 버튼에다 클릭을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나올 거예요. 그 종목의 평단가가. 그러면 여기에서 몇 프로? 우리는 5%, 7%, 10%에다가 내가 보유한 물량의 몇 퍼센트? 절반을 매도 설정을 딱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잠깐 외근을 나가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딱 했을 때요, 얘가 주가가 딱 올라가서 딱 때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네,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수익 챙긴다. 오늘 오전에 그렇게 해서 수익 챙겼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10%의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그죠? 어제 히든 종목으로 갖고 왔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오늘 링크젠시스, 경남제약 등등 다 슈팅 나왔어요. 들어간 지 한 달 됐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자동 걸어놓으신 분들은 매도하고 나서 또 들어간다.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한네트 있었죠. 한네트 여러분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는 종목이에요. 자동 걸어놓으셨던 분들은요, 다 수익 내고 또 추격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아니, 매니저, 나는 휴대폰으로 하는데 이거 휴대폰으로도 가능해? 아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휴대폰에서는요, 주문 탭을 딱 누르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이걸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매도 조건 추가를 딱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잔고들이 막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를 딱 클릭을 한 상태에서 몇 프로? 5%, 7%, 10%에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을 매도를 딱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주가 올라가면 알아서 매도 되고요. 그죠? 다시 내려온다? 추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의 이 수익률 차가 크게 나는 거예요.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 11월 13일에 차트 매니저 우리 노란톡방 개설되었죠. 누적 수익률 몇 프로인지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매한 거요, 매매 내역 다 남겨놨어요. 확인시켜드릴게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원하는 것은 과메기예요. 과메기. 과메기가 굉장히 먹고 싶은데 시기별로, 그죠?
또는 기한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저는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예. 저는 여기 방송국 오고 할 때도요. 지금도 저는 스쿠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매해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수익을 내서 저거를 사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좀 정해놓고 하시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 매매 오래 하셨던 분들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집에서요. 어디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수익이 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 쓸 데가 없으니까. 그 수익이 나도 그냥 숫자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왜? 10시만 되면은 뭐 길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목표를 잡아 놓으시고요. 와이프한테 명품백 하나 사주세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죠? 그리고 자동차에다가 고급류도 한번 넣어주시고, 옷도, 새 옷도 하나 좀 맞추시고, 이러한 재미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목표를 세워 놓으시고 나서 함께 매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부 안 하실 거면요. 입장하지 마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종목이요? 정말 실력 좋은 전문가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종목 받으셔서 매매하세요. 차트 매니저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매매도 좋고 수익도 좋은데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내가 같이 하면서 같이 내가 실력을 좀 키워나가서 혼자서 종목 선정을 하면서 매매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만 지금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오후장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매매 한번 진행해 볼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공부하실 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의 선정 과정, 방법과 매수도 하는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후에 진행되는 우리 TV 방송 말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무료 방송 참여하는 방법도 이 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무료 강의도 꼭 참여해보시고요. 무료 강의 중에 또 제시되는 관심 종목도 반드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나는 QR코드 스캔하는 법을 잘 안다, 잘 할 수 있다 하시면 지금 TV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여기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입장하는 링크가 영어로 된 링크가 뜰 텐데요. 그걸 클릭하고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들어올 때 참여 코드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는 참여 코드는 7788입니다. 숫자 네 자리. 7788 입력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도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까지가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전송하시고요. 내용은 이정혁 이렇게 차트 매니저의 이름 세 글자 딱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수익률 점검을 해드리면 텔레필드가 어제까지 나흘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오늘은 가격 제한 폭이 마침내 풀렸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이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우리 이전에 한번 히든 종목으로 제한이 됐던 종목입니다. 텔레필드 오늘까지도 한 3%가량 추가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LNF도 30%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오늘자로 또 수익률 목록에 올랐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이러한 수익이 날 수 있는가? 내울매매 기법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전문가님 불러봅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들만 매매하셔도요.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매매 못하시지 종목이 안 생기지는 않아요. 필살기 딱 한 가지만. 10개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올매매라고 해요. 내올매매인데 뭐냐 그러면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단에 물이 차는 침수 구간이 보여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상단에 화살표가 보이게 되는데 이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 아, 조급해하지 마시고. 급한 건 여러분들이 급하지 종목은 하나도 급하지 않아요. 홀딩하는 거예요. 매수해놨다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해놓으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했던 우리 예시 종목들 한번 가지고 와서 인트론바이오 수익 내셨죠? 네, 수익 냈어요. 자, 고점 확인했어요. 오케이. 올라갈 때 우리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겁니다. 저는요 고점 매수 안 해요. 빠지고 있네. 올커니. 야, 니네들 물찬 자리 나오겠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홀딩, 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내가 이때 놓쳤어요? 오케이, 또 나오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인트론바이오 그래서 우리가 매매했던 거예요. 노란톡방에서. 오케이, 두 번째 종목. 유한양행이 되겠습니다. 여보로 유한양행 어때요? 지금 약수익권이긴 한데 그죠?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매수가 대비 몇 프로이기 때문에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위에 상단에 갭도 있기는 하지만 우린 네올 매매짜리 보는 거예요. 예,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죠.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진입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종목이에요. 제일파마 홀딩스. 참 이 파마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가면 저는 조금 이질감을 좀 느끼는데 평생 가봐야 제가 파마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시죠? 네 맞아요. 자 제일파마 홀딩스 마찬가지예요.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이평선들 확인을 했어요. 오케이 그랬더니만 어때요? 동시에 물찬 자리가 나오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죠. 그런데 내가 놓쳤어요? 오케이 또 나오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자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까요? 갤럭시 아이스. 야, 여러분, 이건 우리 막 상 들어가가지고 우리 막 그냥 춤을 췄던 종목이죠. 그죠? 자, 뭐예요? 이 종목은 제가 병원 가던 날, 오전에, 여러분들 요거, 예, 요거 대응해 놓으세요. 톡방에서 말씀드렸었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는데, 요때 못 잡았어요? 한 번 더 나온다니까요? 계속 나와요, 자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맞춰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거 우리가 수익 다 낸 거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셔서 배우셔 놓으셔도요,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원포인트 시간이에요. 제가 매주 수요일에는 이렇게 원포인트를 한 가지씩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어제 우리 공부했어요. 어제. 네. 도대체 국채금리, 국채금리. 아우, 지겹다, 지겨워. 도대체 10년물 금리가 무엇이고 2년물 금리가 무엇이길래 맨날 그놈의 국채금리 국채금리 그러느냐. 아유 차트 매니저 맨날 이거 가져다가 캡처해갖고 시간대별로 시장 상황 브리핑한다고 제가 매번 올려드리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어제 공부하시는 분들 함께 공부했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있어요. 그죠? 한국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자, 미국에서요. 국채 금리를 기준금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국채 즉 뭐예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수익률이에요. 나라가 보증을 해 주는 거죠. 미국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 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얘네들이 국채 금리를 예를 들어 5%를 주겠대요. 10년물이든 2년물이든 아시겠죠? 기준금리에 적용이 되고 경기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것들도 다르긴 하지만 통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5%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5%를 준다고 하니까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던 제임스, 마크, 엘리가 어머어머어머 한국 니네 말이야 맨날 전쟁한다고 하고 선제 타격한다고 하고 나 불안해서 못 살겠어. 니네들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9.19 합의도 여러분 뭐 다 없애버리고 나 불안해. 그런데 미국에서 5%의 이자를 주겠대요. 여러분 같으면은 한국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달러예요, 달러.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러면 자금들이 빠져나가겠죠.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외환 유출이 계속되니까. 그럼 한국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올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동산 대출 받으셨던 분들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리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외환, 이 달러가 자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또 올라가겠죠. 환율.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 손실을 보고 있는, 환차 손실이 나는 제임스 마크 엘리가 한국에다 투자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 시간대별로 환율 체크해서 알려드리죠. 국채 수익률을 해서 알려드리죠. 그죠? 시장 시간대별 지수 흐름들 파악해가지고 자, 여러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예를 들어 10% 준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시겠냐고요. 이해되시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노란톡방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총선 있어요. 이 테마, 작은 테마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싹 우리 한번 걷어보자고요. 아시겠죠? 함께 공부하실 분들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실 분들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포인트 시간 추가해서 아주 우리 주식할 때 중요한 국채 금리 이야기 그리고 환율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우리 노란 톡방에서 미국 증시 이야기와 함께 환율을 매일같이 체크해주고 있는 이정혁 매니저죠.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여기에 다 있다.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로 입장 완료되고요. QR코드 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여기 TV 화면 아래쪽에 네모로 띄워드릴 테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듯이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한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샵 3772번 글에서 활짝 열어놨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딱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장 메시지로 링크 보내드리고요. 거기에 또 참여 코드도 적어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 키워드림 이정혁 매니저의 단톡방 마지막 고지가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히든 종목 소개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우리 윗칸과 아래칸에 물찼을 때 매수, 그리고 수익 나면 조금씩 분할 매도라고 기본적인 내울매매 기법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든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매니저님.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 예, 주식이요.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익 내기 어려우니까 꼭 공부하시면서 매매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미래생명자원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수상한 종목들은요.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를 가져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한 종목을 찾는 게 먼저가 되겠죠. 지금 현재 중국의 요소 가격 상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이런 어떤 투자 성향들, 매매 동향들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얘네들 지금 현재 얘네들 뭐 효소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인데 수상하다 이거예요.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을 우리는 세력이라고 불러요. 외인이든 큰손 형님들이든 기관이든.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이거춤에 있죠. 이거춤에. 이거춤에를 딱 대입을 하는 거예요. 가 그랬더니만 고점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너희들 여기서 해 먹었다. 오케이. 설거지 끝냈다. 오케이. 왜? 과거는 우리가 이제 차치해놓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하단에서 고점 대비 하단에서 거래량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느냐 이거죠. 그죠? 자, 그럼 현재 주가의 위치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유통 주식수 확인하시고 지금 동반된 거래량들을 체크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상승 구간, 요 구간만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봤더니 하락을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을 하던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슈퍼맨이 나타났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주면서 흘러내렸어요. 요 라인까지도 지금 다, 요 라인까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요, 지금 하단에 5일선, 그죠? 21선, 대부분의 중요 이평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돌파를 막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를 딱 갖고 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에요. 며칠이에요. 요 고점 체크를 하시게 되면요. 며칠 동안에 매매해서 지금 현재 갈팡질팡 하던 사람들을 윗꼬리로 물량 테스트를 했고 어제 상승분에 의한 것을 오늘 바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조정이 나왔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또 봐야 돼요? 그렇죠. 주봉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해먹었다고? 야,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계속 하락을 해야지.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야지. 근데 왜 너희들 요 자리를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 혹시 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니? 수상한 거예요. 왜? 관리를 안 하면은요,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나의 매도가 우리들의 매도가 되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걸려요. 그러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내려야 되거든요. 그거 누군가가 지금 밑에서 받아내고 있다. 아시겠죠? 수상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생명자원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체크해가면서 매매할 테니까요. 감으로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기준 잡아놓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이에요. 오늘의 히든 종목 두 번째 바로 동방아그로가 되겠습니다. 동방아그로. 아, 얘는요, 여러분. 좀 작은 종목이죠. 조금 작은 종목인데 아주 알짜배기예요. 알짜배기.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매매 동향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 동방아그로. 아, 이름도요. 네, 동방. 아, 왠지 좀 마음에 들어요. 자, 보시면 차트예요. 얘네들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꼬리 하면서 내보낸 이후에 슈팅을 쏘아 올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총도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때요? 한번 올리면 그냥 후악하니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수상한 게 어머나. 요 자리들을요, 기가 막히게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윗꼬리, 잠시 후에 확대해서 보겠지만 주가가 이렇게까지 왜 하락을 했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냐. 니네들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야, 니네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최근에 기업 실적 분석을 딱 봤더니요. 어때요? 이거 작년이에요. 그죠? 올해 여기. 잘하고 있다. 문제가 크게 될 만한 요지가 안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이 결정적으로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을 가늠할 수는 없겠으나 배당까지도 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 보세요. 이렇게 빠져 있어. 고점 대비해서. 분명하게 무언가를 한 방을 노리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어때요? 거래량이 유통주식수에 대비해서 거래량이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터지냐고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려면 여기에서 터지지. 그러면 내가 아유 너 보지도 않을 건데. 어때요? 하단에서 터진 거예요. 아, 수상하다.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를 딱 봤어요. 어머나, 우리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해야 안 해요? 우리 이렇게 올라갈 때 매매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려올 때 매매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정확하게 우리 요 구간이에요, 여러분. 요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아그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얘는 주봉이 아니라 월봉으로 봤는데 정말 수상하죠. 이런 거를 여러분 흔적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있던 물량이 얼마가 될지를 얘가 테스트한 거예요. 어이, 김 팀장, 네. 한번 주가 한번 올려봐. 차익실현 매물 얼마나 나오나. 쫙 올리면 위에서 때리겠죠? 차익실현 매물들 나오겠죠? 그 물량들 받아내면서 어떻게 내보낸 거예요. 물량 받아내고.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준 딱 잡아놓고 우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안에 딱 들어오면 매매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함께 공부하실 분들,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고 나서 빠르게 가서요, 여러분. 오후장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주식은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동방아그로, 미래생명자원, 비료, 요소 품귀 현상 관련주였고요. 두 종목 모두 가벼워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주린이 여러분들은 전문가 조언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방송 끝나면 이 방 문이 닫힙니다. 얼른 지금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 참여코드 7788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